저는 어저께 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4년을 졸업을 했습니다. 사각모와 그리고 졸업장으로 모든 것을 보상받고 자신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꼈던 아주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을 끝내고 여러 학과들의 졸업 장면도 보고 이랬는데 저 생각은 앞으로도 대학원도 가고 싶고 다른 학과 들어가서 4년을 또 공부도 하고 싶고 또 그리고 환경 관련해서 또 자격증도 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제 60 넘어서 무슨 공부야. 아무 대학원 놀자. 앞으로 이제 살 날도 별로 없는데 그동안 이제 회사 일 바쁘다 마다 이러면서 같이 한 시간이 없는데 지금 와서 공부한다고 돈이 나오니 아니면 밥이 나오니 이제 내하고 취미도 같은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자. 근데 저는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서 이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항상 그 상충이 돼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점을 좀 찾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소리를 내가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 부인을 공부할 기회를 안 줬던 분이에요. 내가 우리 부인도 공부를 하는 때에 이렇게 그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얼마나 재밌는지 부인은 모르는 거죠. 저쪽에 게이트볼 치러 가면 게이트볼 칠 자리는 아니겠다, 그죠? 저 골프 치러 가는 게 더 재미있지. 공부를 재미를 느껴본 사람이 아닌데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 미친 거죠, 지금. 지금 사모님께서 사모님 자격을 못 갖춘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는 사회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래서 사회 환경 속에 우리는 배우는 게 있는데 사모님은 내가 사회 나와서 어떤 직위를 가질 때까지 집에서 공부를 하셨어야 돼요. 그냥 시간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에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건 남자가 가지만 내조를 하는 건 여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는 집에서 시간을 많이 준 거는 공부하라고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이제 공부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그 썬데이 서울 그거는 좀 약한가? 여성 동화 같은 거. 과거에 텔레비도 많이 없었어요. 이러한 지금 이런 환경이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정보의 환경이 아니었어 가지고 신문이라든지 여성 동화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 기자들이고 그래도 뭔가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때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잡지사도 했고 뭐도 했고 이래가지고 꼭 돈을 벌기보다는 이 사회에 뭔가를 전해야 되겠다 이래갖고 노력을 해내놓은 것들이 이 정보를 다 정리해갖고 내놓은 게 그는 잡지였었어요. 집에 들어갈 때 통닭 사갖고 들어가는 것보다 이 잡지 한 권을 사갖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보던 신문도 한 두 개 이렇게 모았다가 집에 갈 때는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스크립도 하고 자꾸 집에서 남는 시간에 있는 걸 보면서 사회 돌아가는 거 맥은 우리가 짚고 가서야 실력이 향상되는 거죠. 사회를 아는. 그럼 그게 공부거든요.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집에다가 밖에서 돈을 벌어가 들려주고 또 돈 벌어가 들려주고 돈 벌어 들려주니까 애를 이래 키우고 나머지 시간은 그 쇼핑 가고 또 사우나나 갈까? 이래가 가고 뭐 친구들하고 앉아갖고 뭔가 사우나 가서 남는 시간을 그냥 수다나 떨고 지내고 이게 20, 30년 갚았어요. 20, 30년 지나고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됐느냐? 무식한 거는 대접 못 받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계속 그는 짓만 하다가 보니까 시간은 갚으리고 나는 나이가 들어버리고 이제 진짜 사모님이 돼야 될 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전부 다 그런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이제 노후나 지내고
우리가 놀러나 다니지. 그는 공부는 왜 하네. 이 등치나. 이러고. 이게 할 말이에요? 사모님이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는 사모님들이 있어야 이 나라가 있다고 사회가 안 되는 거죠. 다 지식인들이잖아요. 지식인 한 사람 만들라고 백성들이 얼마나 희생이 큰 줄 아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네 새끼나 키우고 그리고 백화점이나 다니고 똥이나 사러 다니고 누비 똥 잘 들한다 존경받겠다 참말로 이 사회가 이 모양 됐어요. 지금은 이제 때가 지나가지고 한 사람의 내조를 할 때가 끝났어요. 이제는 이 사회 내조를 해야 될 때라. 그래서 사모님들이 이 사회 어머니로 나왔어야 되고 여성 상위 시대가 어디 갔나요 이게? 이제는 우리는 기업인이라면 사회 아버지예요. 사모님은 사회 어머니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을 치우기 위해서 백성들은 엄청난 희생을 낸 겁니다. 기업이라도 조금 하면서 돈을 갖다 좀 들어오니까 지금만 잘 살고 백성은 저렇게 어려워도 놔두고 이게 지금 하늘이 용서할 것 같아요? 내한테 경제를 조금 더 주는 것은 백성들의 피와 땀을 너한테 주는 것이다. 너는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이 사회를 빛나게 하고 백성들의 땀을 걷어주고 백성들의 웃음을 찾아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 사람 누구든지 경제를 줍니다. 조금 이게 경제가 벌리니까 이걸 내 새끼 주려고 환장을 하고 이건 재산이 아니에요. 경제지. 경제는 사회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운용을 할까? 이거 운용 잘하는 사람은 또 열 배를 줍니다. 또 이걸 운용을 잘하면 거기서 또 열 배 주는 게 이게 경제인들이에요. 이 경제를 가지고 뇌를 따르는 이 백성들과 뇌를 따르고 있는 이 같이 일을 하는 이 형제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면서 이 사람들을 빛나게 하고 이 사람들이 빛날 때 나는 스스로 빛남을 알아야지. 그게 공부예요. 영어를 배우는 것은 영어를 좀 해야 그래도 내가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재주를 갖추는 것이고 나는 사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가? 이는 기본부터 우리가 갖춰야 돼요. 우리 부인을 바르게 못 가르치고 왔다면 부인을 내가 경제만 들려줬지 갖춤의 성장을 하게 못 했다면 지금 오늘 같은 소리는 분명히 듣게 돼가 있었습니다. 부인 욕하지 마세요. 뭐라 하지 마세요. 사람은 오늘 생긴 대로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제품이거든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게 상품일 때가 됐어요, 지금. 사람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살리고 말 한마디가 내 앞에 사람 길을 꺾고 말 한마디가 세상을 망하게 하는 시대에 사람의 질량이 그 말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뇌를 갖추시면 분명히 내가 하는 말이 엄청난 에너지로 지금 이 사회를 만들 겁니다. 부인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 가슴을 두드리고 내가 부인한테 미안함을 알아야 됩니다. 어째 부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했다면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걸 탓하면 안 되죠. 미안하다고 조금 다독거리면서 나는 공부를 하고 싶으면 부인 모르게 하세요. 모르게 사살하세요. 그것이 노력입니다. 부인을 기분 나쁘게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면 부인은 옆에가 딴 데 하고 놀아야 돼요. 내하고 놀자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직 나를 안 싫어하는 거거든요. 내하고 좀 놀자는데. 좀 놀아주면서 공부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내가 오늘 잘 다녀올게 해놓고 나가 공부하세요. 오늘 뭐하고 왔으니까 하면 친구하고 이렇게 가 좋은 이런 거 하고 왔다 거짓말 좀 시키세요. 공부하러 갔다 하지 말고 공부라 하면 지가 나거든요 지금. 공부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공부를 이야기하면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인을 미워하지 말고 내가 미안해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응? 고를 때 이게 부인이 보여요. 응. 그러니까 부인이 내가 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런 거니까 탓하지 마세요. 이해되죠?